날 갑자기 저희 딸이 그렇게 유방암이라는 청청날벼락 같은 그런 계기를 맞게 돼서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방사선과 이 항암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지 나름대로 뭐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서치를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또 젊은 아이들이니까 남편하고 어련히 알아서 또 의논하고 뭐 길을 찾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는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다 안 한다고 조금 시간을 가져보겠다 그렇게 의사하고 의논을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한 처음에는 아 수술을 운이 없게 세 번을 했으니까 좀 후유증이 좀 오래 가나 보다. 그래서 뭐 3개월, 2개월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그래도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모는 정말로 그냥 정말 녹아내리지요, 뼈가. 그래서 이제 제 아빠하고 저하고 이제 제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뒤지기 시작해서 이 길을 선택해서 지금은 딸도 많이 좋아지고 벌써 얼굴 혈색이 어머니의 사랑은 그냥 아이 눈빛만 봐도 좀 알잖아요. 근데 혈색이 많이 좋아졌고 22일에 지금 오늘 22일 이 디톡스 과정에 에브리데이 여기 첫날부터 숙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들어가서 이제 지금 현재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지만 완전히 그냥 크리하다 그러진 않다 그래요. 약간 조금 그렇대요.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가서 이제 캐나다에 들어가서 조금 회복을 해서 한번 더 트라이 하면 완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물론 제가 캐나다에서도 이거를 많이 갈망했어요. 마당에 저 아이를 설득시키기가 어렵고 제 생각은 또 그랬으니까 직접 우리는 외국에서 막 거쳐서 사 먹잖아요. 근데 직접 키워서 그 흙의 양분을 충분히 넣은 그 채소를 먹으면 너는 나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첫날에 와서 이거 채소를 조금씩 뜯어서 맛을 봤어요. 맛이 어떤가,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틀리더라고요. 마취는 소감도 역시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 친척들에게 지금 정말 암으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도 좀 준비했고 제가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우리 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를 원하고 또 물론 완치도 저희가 확실히 될 걸 확신하고 캐나다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은 확실하게 가서 디톡스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정말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정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이 한 70세가 돼가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소망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기쁘고 즐겁게 어린애처럼 이렇게 해맑게 열심히 즐겁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는 날 누워있지 말고 가기를 소망하고 꼭 칭될 것 같습니다.